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3월 20일 오늘 화요일자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게 되면 전일 다우존스 마이너스 1.35% 그리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1.84% 강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마이너스 출발해서 플러스권으로 반등 시도 나왔죠. 자, 오늘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20일선까지 밀렸으나 재빠른 반동으로 양봉으로 그래도 마감한 것이 다행이다 하겠고, 고스피 시장 그리고 60일과 120일선 다시 돌파 조짐 보인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에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5일선도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이다. 분봉 모습 한번 보시면, 자, 갭 하락했다가 재빠른 반등 성공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좀 특이한 모습은 외국인이 매도를 해줬고요. 선물이 오늘 좀 줄렁줄렁 했거든요. 선물 아까 플러스권으로 제가 마감 직전에 봤었는데 한번 체크해 보죠. 외국인 거래소에서 마이너스 1400억 가까이 매도고요. 그 다음 기간 1000억 가까이 플러스. 외국인 코스닥은 플러스 한 758억 정도 매수 해줬고요. 외국인이 선물 마이너스 1570 계약인데 이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프로그램 매매 추이를 보시게 되면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자, 차트를 한번 보죠. 자, 소폭 플러스로 갔다가 쭉 밀리다가 막판에 쑥 들어올렸네요, 그죠? 자, 막판에 들어올리면서 우리나라 주가도 반등 시도 놓은 거거든요. 자, 베이시스 양호한 모습으로 전환될 것처럼 보이니까 또 순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내일 또 반등 시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 보시면 오늘 외국인 지속적으로 매도세 2300억까지 가다가 막판에 또 한 800억, 1000억 가까이 또 들어 올렸네, 그죠? 요즘 이런 현상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쭉 매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판에 들어 올리고 손바뀜 나오죠. 기관하고요. 자,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그냥 쭉 샀네요, 그죠? 외국인이. 선물 한번 볼까요? 자, 선물도 보십시오. 아, 급격한 이 변동성이 있거든요. 쭉 플러스권을 제가 좀 많이 유지된 걸 봤었거든요. 오늘 장을 많이는 못 지켜봤습니다만 갑자기 장막판이 확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2000계약 이상 던져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장중에 선물을 붙잡아 놓으면서 지수 하락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만들면서 반등 시도 넣고, 그 다음에 선물을 던져버리고 코스피 현물도 마이너스 매도 계속하던 부분 막판에 같이 좀 줄여주고 상당한 그런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자, 우선 내일 상황 간단하게 먼저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자면요, 여기 강한 일단은 하락을 다 만회하는 오늘 양봉을 세웠으니까 내일 추가 갭 상승 내지는 강한 양봉 시연하면서 기간 외국인 쌍끌이 들어와야 됩니다. 양대 시장 그렇게 하면 우리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현재 시간 미국 나스닥 선물 잠깐만요,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13%, 그리고 S&P 500 선물 플러스 0.12니까 보합권입니다. 그리고 아시아권 시장 니케이 마이너스 0.47% 하락 마감했고요. 상해종합은 플러스 0.35, 각권 마이너스 0.33. 비교적 미국의 낙폭에 대비해서는 아시아권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게 되면 일단 자동차 부품 현대모비스 조금 강세 있고요. 그 다음 조선주 현대미포를 제외하고 좀 강세가 있고,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그죠? 통신주만 좀 안 좋네요, 그죠? 그리고 코스닥은 좋습니다. 닥터K가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메디톡스 이런 건 죽이네요, 그죠? 자, 코스닥은 시총 상위 종목들 상승폭 큰 종목들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단 현대미포가, 여기서 좀 시원하게 가주면 좋은데,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참 애간장을 녹이네요, 그죠? 오늘도 외국계 매도 약간 잡히가 있고, 이것이, 현대중공업이, 요것을 돌파하고 나면 모양이 더 이제 괜찮아질 수도 있는데, 일단, 현대미포가 조금 힘을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현대미포는 21선만, 돌파하고 나면, 여기 11만 7천원권대, 11만 5천원에서 7천원권 갈수 있다 생각하니, 거기서 적절히 대처하면 되겠고요. 삼성증권도 오늘, 21선에서 재빠른 반등 시도. 그래서, 삼성증권은, 오늘 외국계 매수도 잡혔네요. 그죠? 삼성증권도 42,000 라인. 여기만 강하게 돌파하면 전고점 라인까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현재 삼성증권은 4만 한 200원, 300원 정도가 매수 단가고, 현대미포는 한 11만 원 정도, 10만 9천원 이 정도 매수 단가인데, 둘다뭐 시장만 좀 받쳐주면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보모사는 경위가 어떠냐 물어서 매수를 하긴 했는데요. 자, 여기 추가 상승 돌파만 나오면 충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시장 미국과 커플링보다는 우리 갈길좀 간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마이너스 1.35% 하락인데 우리나라 플러스로 전환했거든요. 그죠? 자, 여기만 돌파해버리면 우리나라 강하게 갈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기관 외국인들 수급 상황 어떤지 잘 체크하시고, 여기 저항 라인 2490, 여기 라인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코스닥도 890 라인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는지, 외국인들 선물 매수세 잡히는지, 그리고 미국 우리나라 장중에 미국 선물 시장 급 변동이 있는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그렇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닥터케인 또 내일 아침, 오늘의 아침 스팟 시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